활보금은 늘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당신이 나한테 더 오랫동안 일할 기회를. 나의 빅피처를 이제 깨달았군. 반갑습니다. 모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때 에어라이너 캠퍼를 샀잖아요.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첫 출정을 나왔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거의 사람이 없네. 아, 지금 오후 5시인데 이렇게 어둡네. 야. 야, 그래도 많이 녹았다. 한 이틀 동안 비가 와가지고 눈들이 많이 녹았어. 어제까지 계속 비 오다가 오늘도 비 많이 오면 안 오려고 그랬잖아. 진짜 여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데. 확실히 겨울이라. 그리고 한동안 좀 추웠잖아. 가자, 저녁 먹으러 가자 이제. 집처럼 보이긴 해. 찌꺼만한 집. 야, 어쩌면 내일 아침이면 안개가 쫙 꼈을 수도 있겠다. 차고에 계속 에어라이너를 갖다 놓고 모셔만 두다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안에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짐도 한번 정리도 할 겸, 그리고 하룻밤 자볼 겸, 그리고 기계가 다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갖고 나와 봤는데요. 운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차차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에어라이너 레인지 12. 나중에 기름 튀기면 좀 그렇긴 하겠다. 그럼 내려? 내리면 되냐? 그러네. 내리면 되네. 이야. 야, 색깔 좋다. 오. 갈비 좋네, 진짜. 포도 스파클링입니다. 뭐, 미국에 한국 문화가 좀 이렇게 많이 전파된다고 느끼는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 원래 처음에 이런 LA 갈비도 없었잖아. 근데 전체 뭐 카스코에서 다 파는 건 아니지만 LA 갈비를 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렇지. 샤브샤브 고기도, 불고기 뭐 그런 고기도 팔고. 덩어리 덩어리가 없는. 그러니까 덩어리만 막 우리 처음에 왔을 때 막 덩어리 고기밖에 없어가지고 한국식 바베큐는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구워 먹는 게 한국식 바베큐인데. 예전에는 이런 LA 갈비나 이런 거는 진짜 한인 마트에만 가야지만 볼 수 있었던 제품인데, 이제 뭐 미국 마트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에나 사이즈인데, 시에나로 딱 봤을 때 사이드 밀러로 간섭이 없게 잘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룸 밀러에서는 안 보이고요. 저희가 쓰기에는 딱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싱크랑 화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가스버너예요. 에어컨하고 전기 그 히러는 이 양쪽 토출구하고 이 가운데 토출구가 세 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전기 보일러는 지금 끈 상태고요.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중에 잠깐 꺼놨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진짜 나는 RV를 사고 나서 뭐 인생이 전환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정말 받았어. 오늘 처음 왔지만. 샀을 때부터 당신이 통 큰 결정. 활보금은 늘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당신이 나한테 더 오랫동안 일할 기회를. 나의 빅피처를 이제 깨달았다. 리타이어 하고 싶다 맨날 그랬는데 리타이어 못하게 말이야. 아예 그냥 활보금을 확 늘려서. 이쪽은 싱크인데요. 이 싱크가 보시면 볼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제 손이 이 정도 담길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거죠. 12에서 한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에어라이너 모델이 그렇지만 그레이 탱크 통이 따로 없어요. 저희가 따로 구매한 그레이 탱크를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밖에 비가 와도 괜찮아.
지난번에 비 와서 우리 그냥 왔지? 우리 위스콘신 가가지고 그 6시간 동안 가가지고 비 와서 그냥 온 거 생각해봐. 삼겹살 같은 거는 못 먹을 것 같고 여기 실내에서 소고기 같은 거는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에나 제 폭을 보시면 이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지금 제 키가 180 정도 됩니다. 발 밑에 지금 공간이 한 이 정도, 발끝을 이렇게 뻗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 끝으로도 한 이 정도, 10cm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길이가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은데도 굉장히 이 넓은 공간이 되더라고요. 와이프하고 둘이 누워봤는데 아주 아늑한 공간이, 킹 사이즈는 아니지만 퀸 사이즈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LED 등이 있어서 그냥 터치로 굉장히 밝고 아주 뭐 아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이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진짜 황당했던 게, 물론 지금 겨울철이어서 물을 다 잠가 놓고 그랬는데 그 물 그 배관을 딱 여니까 몇 군데가 다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 캠핑 호스트한테 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그래서 저거 한번 열어봐라. 열었는데 정말 노란색 물이, 황토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 필터를 써야 되겠다. 필터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내보내고 필터를 꼽았어. 이쪽 공간은 식탁 공간인데요, 4명이서 넉넉한 자리는 아니고 4명이서 꽉 차게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긴 합니다. 갈비하고 한국 통조림 깻잎. 갈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약을 안 하고 처음 와봤잖아. 비수기 때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비수기 때는 괜찮지. 오히려 예약 피도 없고. 명기 올라가는 거. 근데 고깃집이네, 이런. 야, 내일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야, 기가 막히겠다. 깜짝 놀랐네, 우유. 실내에서 고기 거먹이가 바로 감지를 하네. 감지기 테스트 완료. 굿. 그 식탁 의자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에 어떤 짐 같은 걸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 수납 공간은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쪽 수납 공간은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래떡도 국물떡볶이네. 떡이 딱 한 입 사이즈로 맛있네. 그럼 우리가 이거 밥 먹어서 지금 습기가 차긴 했는데 아빠는 습기가 하나도 없었거든. 되게 달다. 방공구마라고 그러는데 이거 고구마 먹고 떡볶이 국물 먹고 아주 맛있는데? 어느 호텔에서 떡볶이를 줘? 지금 식탁 밑에 저희가 지금 화장실 이렇게 넣어놨고요. 우리 우유도 요 밑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I just want to love you.